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뉴욕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사장님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예, 부장님 오늘 역시 조금 그 활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그... 아, 금요일이고? 아, 금요일이어서.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오늘 춥더라고요. 춥습니다. 영하 4도 뭐 이렇게 찍혔던데요, 아까 전에. 언제 온도였습니까? 낮이었죠? 지금 영하 9도. 영하 9도입니까? 떨어졌고 아마 아침까지 한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지 않을까. 아, 예. 영하 10도요? 아, 이제 제대로 추운 거죠. 근데 그것도 짧습니다. 이번 주말 지나면 또 올라옵니다, 기온이. 아, 시장이 올라가는데 기온이 올라가고. 지금 온난화가 네. 우리나라같이 좀 겨울에 많이 추운 나라들은 뭐 겨울만 보면은 좀 덜 추운 효과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근데 올해 원래 좀 춥다고 안 그랬습니까? 올해 겨울은 현재까지는 좀 따뜻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다행히. 따뜻한데 예, 예. 되게 춥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 예. 되게 따뜻한 걸로 보여갖고 그러니까 뭐 아마 오늘 내일 추운 게 가장 추운 게 아닌가 올 들어서 네. 네, 보시면 좋은데 이거 증시도 좀 안 추워갖고요. 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 정도는 네. 뭐 가뿐히 또 들어올리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이제 전반적인 미국의 분위기는 이제 푸시 많았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그 시장이 올라왔다는 게 아니고 여전히 부정적인데 잠깐 동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에 의해서 약간 반등한 게 쇼커버가 들어온 것 같아요. 늘 얘기하지만 그 소위 말해 푼맨들이 예 그렇죠 그들이 그 예, 예. 그저께 장이 올라 급등했지 않습니까? 예, 예. 급등한 게 제가 보였지만 또 두 번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또 딛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약간의 쇼커버가 들어왔고 지금의 흐름이 정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오히려 살짝 밀리는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얘기해도 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없어졌지만 지금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성장주라든지 아니면 돈을 못 버는 기술주, 돈을 빌려야 되는 기술주들이 어쨌거나 조달병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요. 깊어지고 있는 성장주의 고민 해법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법이 뭔지. 예. 성장주들이 안 제가 보는 이거는 제 겁니다. 제가 제신 해법이니까 끝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BNPL 기업, 할부 기업이죠. 네. 이런 네, 기업들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 우려가 이유가 뭔지 살펴보시면 오늘은 간단히 끝날 것 같고요. 네네.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올라가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유틸리티. 예, 그런 거 얘기해서 좀 이따 보시면 좋은데. 예, 예. 일단은 이거 하나 보시면 좋아요. 이게 AII, 그러니까 즉 전미 개인 투자자 협의회에서 발표한 이들이 보고 있는 시장의 센티먼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위에 있는 게 S&P 500입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물론 체가 좀 내려왔지만 그러고 나서 여기 밑에 보시는 게 센티먼트인데 바닥을 치고 있어요 지금. 투자 센티먼트는 안 좋다. 예, 안 좋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이제 지금의 방향성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했는 거네요. 시장 가고 있죠. 어제 예, 제가 또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최근에 펀드 매니저가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 주식을 판 거죠. 그다음에 네. 지금 이제 그 현금을 언제 매수 할지 모르겠지만 현금을 쌓아주고 있는 모습 본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의견들이 그렇게 뭐 현금을 쌓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센티먼트가 떨어진 부분들은 최근에 나와주고 있는 금리 인상이 시장에 호전적인 게 아닌, 호의적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네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 심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심리라고 보시면 다시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최근에 중요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빠진 거를 매수할 거냐 기다릴 거냐 무시할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미국의 분위기는 좀 기다려보자 네네. 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니까 막 적극적 달라들하고 주식을 살 때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제가 산타랠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오늘 또 조금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또 어제 기대했는데요. 아니, 부장님, 하루 만에 그거 바꾸지 못하십니까? 아니, 근데 어렵다. 예, 예.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시장 한 번도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항상 조국적으로 얘기하는데 네네. 좀 어려워 보여요. 상황들이. 아, 센티먼트가 좀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만큼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약간 다소 무리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뭐 미소 어디십니까? 갑자기 걱정이 됐어요. 네, 내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될지라는 생각이 문득. 아 예, 포트폴리오요? 예. 갑자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가 많지 않습니까? 아 산타렐리만 잔뜩 믿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예. 아시아 이머징 마켓과 미국은 약간 디커플링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왜냐면 네네. 이제 최근에 못 갔기 때문에 네. 지금 어쨌거나 비싼 게 다 죽는 시장이거든요. 예, 예. 싼 게 올라오고 최근에 좀 못 갔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착한 일만 했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좀 주셔야 될 텐데. 아, 제가 얘기했었는데 저한테 선물 주지 마시라고. 예?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작가님. 예. 이거를 아침에 보여드렸는데요. 영란은행 10년 만에 최고의 물가 때문에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아,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그렇죠. 얘기한 거죠. 예, 예. 이미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네. 0.1%에서 0.25%로 0.15%가 인상된 건데 이게 이 표를 보시면 딱 이해가 돼요. 왜 우리가 쫄고 있는지. 영국이 지금 물가 상승이 5.1%입니다. CPI가. 네. 네. 그 이상 국가 쭉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독일, 아일랜드, 남아공, 스페인, 미국. 이들 국가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거죠. 부장님 이 와중에 베네수엘라는 뭡니까? 저건 왜 저... 1575%는 혹시 안 가보셨습니까? 베네수엘라요? 네. 가보진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 가면은 공항에 내리면 예. 큰 가방을 줍니다. 큰 아 가방이 아니고 가만히 줍니다. 가만히. 가만히요? 돈 담아가라고요? 네, 그걸 돈에 뭐 바꾸면 넣으라고. 예, 예. 왜냐면 아. 달러를 뭐 우리 축하님 같은 뭐 한번 가시면 만 달러 막 쓰지 않습니까? 제가요? 그럼 만 달러 쓰려고 그러면 엄청 바꿔야 돼요. 아. 뭐, 넣을 수가 지갑에 못, 안 들어갑니다. 네. 이걸 넣어서 이만큼 던져놓고 해야지 빵 한 조각 사고 이렇거든요. 예, 해서 이제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지금 이렇게 영국이 올린 다음에 뭐 이렇게 딱 유럽이나 미국까지 해서 올려야 될지 가만히 있어. 물론 이제 내년에 올리지만 네. 조금 더 빨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거죠. 아니, 올려야죠. 대한민국은 이미 두 번 올렸습니다. 한국은 CPI가 3.7%입니다. 네. 지금. 예, 근데 없으니까 뺐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여간 영란에 던진 이 금리 인상이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예, 네. 그런 요소로 다가오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 주가 하락에 약간 일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뭐 테이퍼링 얘기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본이요? 네네. 일본이 성장한 걸 뭐 그런 일본은 전물가인데 물가가 없는데 그렇게 왜 합니까? 꼭 미국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오늘 일부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별걸 다 따라합니다. 예. 그걸 왜 따라합니까? 그걸. 별걸 다 따라하고 물가 있어야지 따라하는데 물가 예. 없는데 따라하는 건 알겠습니다. 반칙인데 하여간 예. 그렇고요. 일본은 데이터가 없던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일본은 물가가 낮습니다. 예. 낮죠. 정물가 정물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신기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신기합니다. 예.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거기다 또 한 가지 약간의 불을 지피고 있는 게 골드만삭스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오늘 나온 기사거든요. 유가가 100달러 간다. 아, 예, 예. 예, 지금 70달러 언저리에 있는데 간다. 물론 2, 3년 내지만 물론 2년 내지만 계속 간다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것도 좋습니다만 어쨌거나 최고의 신고가를 기록한다는 건데 여기 내용이 보시면 아람코 CEO가 나왔고 또 110달러냐 무슨 소리냐 100달러냐 110이다. 아니 그 석유회사 CEO 보고 석유회사 가격 석유 가격 물어보면 당연히 110달러라고 그렇죠. 하지 않을까요? 근데 CNBC의 취재 어떤 그거 있는데 나름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가 설명하시더라고요. 네. 이래저래 해서 수요 공급을 얘기한다 그러면 예. 110이 간다 하는데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물가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이게 최고의 에너지가 올라가는 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아무래도 친환경 한다고 하니까 예, 좀. 축하님은 택시만 타고 다니시니까 별로 이거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전 걸어 다니는데 그렇죠. 우리 축하님은 예. 대중교통 저도 뭐 예. 보통 대부분 다 그 대중교통 이용하지만 사실 이게 상당히 좀 그 물가 요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100달러 간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네. 한 40%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가 올라간다는 예, 것도 예. 상당히 좀 안 좋게 보시는 것 같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준비료, 고성장 어떤 거냐면요. 2020년 매출이 전체 매출이 매출보다 올해 매출이요 몇 배가 컸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냥 배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배. 4배. 그렇죠. 4배 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줌 다 쓰게 됐으니까요. 예. 그렇죠. 다 쓰고 예, 출장도 가는 야, 줌 예. 써서 뭐 출장 왜 가냐 하면서 막 못 예. 가게 하고. 요즘 줌 켜라 이런 예, 그렇죠. 줌하자 하고 예, 있고.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 또 아침에 여러 전문가분들이 또 해외 나가시는 바람에 줌 연결 살 수 있을 만한 좀 건수가 많거든요. 그때 좀 하시겠지만. 전 이러다가 예전에 뭐 스카치 테이프나 호치캐스처럼 화상 통화가 야, 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 잠깐 했거든요.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이게 앞에서 보는 것과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소통이 됩니까? 저는 소통이요? 안 돼요. 아, 그렇죠.
통은 잘 안 돼도 이제 네. 뭐 다들 아 그렇죠. 예, 구글로 볼 네. 때도 줌 켜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한테 이미 시스템이 저한테 다 있어요. 예, 예. 여기 나오지 않고도 집에서 맘마음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예, 예. 자발적으로. 나오셔야죠. 아, 자발적이 아니고요. 부장님.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화질 좋게 하는 예, 예. 그걸 받았어요. 시스템을 예, 예. 깔고 했는데 그걸 다 하니까 진짜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시차가 없고. 근데 지금 제가 뭐 집에서 하기에는 뭔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강아지도 있고 시끄러운 존재들이 많아가지고. 아, 강아지 키우십니까? 그래서 외로우시군요. 네,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고성장 기업들이 현재 고점대비 60%가 밀려 있는데 네, 네. 이게 다시 한번 내년에 이런 게 나올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아래는 이런 고성장이 아, 고성장이요. 예, 이런 고성장이 네 배나 커질 만한 매출 형상 그게 나올 거냐. 아까 얘기했지만 금리 인상 세 번의 구간 그다음에 또 물가 올라오면 더 테이퍼링이 가속화되는 구간에 이런 성장 기업들에 대한 타격이 없겠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한때 넷플릭스가 올해 많이 들었던 소리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예, 비슷한 소리죠. 예, 예. 그다음에 보시면 이번에 다큐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자 서명 업체 예, 예. 도큐사인 기업인데요. 단기간에 52% 급락했어요. 와. 이유는 뭐냐면 전망에 대한 불투명한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매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런데 돈을 못 법니다. 이런 기업이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아직도 돈을 못 번다. 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그러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비싼 이자를 어떻게 물어낼 거냐. 이런 거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펠로톤 76%가 밀려 똑같이 이것도 엄청 커졌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올해가 한 3배 커졌습니다. 매출이. 오.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역시 돈을 못 벌고 있는 그런 모습. 왜 돈을 저렇게 매출이 커지면은 좀 보여줬어야 됐는데 못 보여준 게 결국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나 힘들어지겠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네. 76% 빠져 있지만 저는 더 빠진다고 볼 수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끝으로 차지 포인트 전기차 충전소 만드는 예, 예. 기업인데요. 역시 61%. 근데 이건 아예 매출이 없는 기업. 매출이 없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예, 매출이 없는데 적자만 커지는 이런 기업들은 정말 죽어나는 거죠. 예. 예, 예.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내년 되면? 예, 예.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을 딱 보시면 특히 많이 빠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을 많이 했다든지 했는데 돈을 못 번다든지 아예 매출이 없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 지수는 거의 지금 고점 대비 얼마 안 빠져 있거든요. 반토막 이상 수룩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런데 네. 이런 종목들이 아마 더 상처를 받을 거고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이 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지수보다 네. 마음들이 더 허하신 것 같아요. 지수만 보면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내 마음은 그렇죠. 겨울이고. 그렇죠. 좀 춥고. 노래에서 나온 아니 내 마음은 겨울이. 제가 좀 시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감수성이 터지네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또 성장 ETF가 있습니다. 성장 ETF요? 네, 성장 ETF. 아크? 한번. 아크요. 예, 예. 아크가 정확하게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오.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25 마이너스. 네네. S&P 500이 플러스 25. 드디어 둘 합계 완전히 두 개가 엇갈려 있는 예, 그런 모습 예.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빠지고 있는 파란색이 아크입니다. 아, 주황색이 S&P 500이고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정반대의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이 아크의 거의 7, 80%는 돈을 못 버는 기업들. 예. 그렇죠. 예. 뭐 아예 돈을 그냥 매출도 없고 매번 뭐 예. 파괴적 예. 혁신이라고 예. 하시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아침에 또 우리 존경하는 이남우 교수님이 나오셔 갖고 그 이제 뭐 운용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손으로 해야지. 왜 입으로 하냐. 뭐 입으로 계속 뭐 그럼요. 예. 파괴적 혁신에 투자해서 조만간 큰 수익을 벌어들일 거고 이런 기업들이 갈 수밖에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쉽게 가면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거든요, 지금요. 제가 프랑 매니저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예. 얘기입니다. 돈을 입으로 벌지 마라. 아침에 회의할 때 다들 입으로 벌어요. 그렇죠. 자리 그렇죠. 다 모여서 예, 예. 입으로는 이미 부자인데 막상 자리에 앉으면 잘 안 되던. 예, 예. 하여간 그래서 조금 더 뭐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을 옮겨갖고 방어적인 섹터를 좀 구축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 없이 계속 자기의 고집만을 잠깐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뭐 이분들 믿는 분도 계시니까 네네. 보시면 좀 어쨌거나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5로 엇갈려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지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필수 소비재 ETF XLP가 10일 동안 9일이 올라왔어요. 하루 딱 빠졌습니다. 하루 소폭. 그런데 6일 연속 올라갔고요. 코카콜라 펩시코는 이미 사상 최고치입니다.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 예. 필리모리스 5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는지
지금 오랫동안 올라가는 걸 모습 보여줍니다.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담배 피시나요? 아 이건 뭐 농담이고요. 예예. 예. 그냥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예, 이런 거죠. 예.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오르네요. 우리 수축하는 예. 담배 안 피시지만 안 피지만 예.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금리가 세 번 올라가니까 담배 끊어야겠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담배 가격은 전 담배 안 피서 몰랐는데 담배 비싸요. 미국은 엄청 비싸더라고요. 제일 비싼 국가 호주입니다. 호주가 2만 원 넘어갑니다. 담배 값에 한 값에. 한 값에. 근데 이제 예. 물론 그들의 물가가 반영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약간의 이익이 매출이 고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 얘기하지만 크라프트하인즈가 뭐 하겠습니까? 케첩 아니에요? 케첩. 예. 케첩이 예. IFC 가면 케첩 세워놨어요 이렇게. 예. 한 달에 뭐 설문하면 주거든요. 6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호멜푸드 이거 저겁니다. 즉 스팸. 예. 7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 스팸 팔면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진짜 참 사기 쉽지 않은 기업들인데. 예. 근데 사기 쉽지 않은 기업들이죠. 예. 네. 왜냐면 핫하진 않거든요. 아니, 꾸준함이 있지만. 별로 높은 성장이 안 일어날 것 같아서. 안 일어나죠. 예, 뭐 그렇게 짭짤하지 않을 것 같아서 소위. 아, 짭짤하긴 합니다. 예, 짭짤합니까? 스팸 짭짤하긴 하죠. 아, 좀 지나치게 짜죠. 예, 그건. 예. 그런 건데 중요한 포인트만 아시면 좋아요. 이런 기업들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한 가지 희망이 뭐냐면 전체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네. 버티거나 살아있는 종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환호를 지르고 있어요. 네. 누구도 아마 코카콜라가 연말 가서 사상 최고치 갈 거라 누구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요. 그런데 콜라 두 개 업체가 사상 최고치 간 겁니다. 지금. 예, 예. 이걸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오히려 먹으면 뭐 이가 썩는다. 그다음에 남으면 가스가 빠지면 그걸로 타이어를 닦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러십니까? 아, 콜라가 쓰일 때가 많아요. 예, 예, 예. 뭐 찌든 때가 빠지기도 하고 먹기도 콜라로 하고. 콜라로 닦으십니까? 한 번도 안 닦아보셨어요? 예, 예. 저는 콜라로 닦지 않고. 물론 김 빠진 콜라에 한해서. 예, 예. 그리고 그냥 잘 닦으면 다 닦여요. 씻은 때가. 예, 기름 같은 거 잘 닦입니다. 부장님 좀 혼자 사신 지 좀 오래되셔서 좀.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예, 넘어갑니다. 많은 예, 예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예. 그리고 헬스케어 ETF, XLV. 예. 역시 사상 최고치 또 한 번 갔습니다. 어제 네, 이어서. 그쵸. 오늘까지. 11일 중 11일 올라갔어요. 어쨌든 나스닥은 많이 빠졌는데 실제로 전혀 뭐 예, 시장 그것도 소폭 0.4% 예. 빠진 게 답니다. 계속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존슨앤존슨 10일 중에 9일이 올라갔고요. 화이저 6일 연속 올라갔고요. 일라이 릴리 5일 연속 올라가면서 릴리디아입니다. 릴리디아. 네. 이렇게 업종별 예, 희비가 예, 굉장히 예, 많이 갈렸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기업들은 주관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은 릴리라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세 번째는 유틸리티는 뭐 여러분들 투자 안 하시니까 네. 짧게 봅니다. 10일 중 7일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부동산 ETF 10일 중 7일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 사상 최고치 오늘까지 찍은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살아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이 망가지 않았다는 희망이 있는데 단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별로 투자 안 한다는 네. 거예요. 그래도 다 빠지는 시장보다는 조금 뭐 희망을 주게 하니까. 낫습니다. 예. 오늘 혹시 그 헝다 얘기 들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S&P 500에서 아예 그 디폴트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기사 안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인정 안 했습니까? 안 한 게도 신기하네요. 신용평가 예, 안 한 게도 신기하네요. 그렇게 막 해서 이미 디폴트 아니었습니까 사실상 이미 예. 디폴트였죠. 이미 네. 끝난 지 꽤 됐는데 하여간 뭐 거기는 그렇습니다만 미국은 괜찮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살아 있다 보니까 희망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들의 비중도 너무 적고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좋아하는 빅테크들은 굉장히 큰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쉬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죠. 네. 일단 뭐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쉬다가 개구리가 네. 뛰려면 좀 쉬다가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쫙 한번 물러갔다가 뛰어가죠. 예, 네. 그거랑 기대해보도록 자,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의 발목을 잡는 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우연하게 한번 제가 4년치를 조사해봤어요. 주가를. 네, 네. 했더니 이 그 아마존이 파란색이고요. 알리바바가 빨간색인데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빠지고 같이 올라갔다가 약간 슬로우했다가 같이 올라갑니다. 뭐 둘이 업종이 비슷하니까요. 네, 비슷하죠. 예, 근데 예. 지금 완 정반대의 모습 보여줍니다. 예, 저 마치 예, 예. 예, 마치 이게 올 여름부터 갈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건데 마치 제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마치 알리바바가 아마존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림은. 예, 가지 마라니까 제발. 예,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이 잘 버티고 있다 보니까 알리바바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아니냐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같이 갔던 이 두 가지 회사가 지금은 역시 똑같이 슬로해지면서 주가 물론 하나는 살아있지만 알리바바 쪽에 조금 더 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알리바바의 주가 반등이 없으면 아마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아, 또 얘기가 그렇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그 전망이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질 거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그렇게 썩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슬로해진 부분. 오히려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같이 하는 기업들, 뭐 코스트코라든지 월마트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물론 아마존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약간 슬로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만 기억하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자, 리비안 실적을 말씀드립니다. 리비안 실적을 가져오려다 할까 고민하다가 가져왔는데요. EPS가 마이너스 1.33이었는데 뚜껑 열어보니 12.21달러. 10배죠, 10배.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없죠. 없는 겁니다. 네. 생산 대수가 1200대 예상했는데 652대밖에 생산 못했고 386대를 인도했습니다. 이게 혹시 아십니까? R1T? 요겁니다, 요거. 요게 픽업 트럭. 아, 650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자동차 기업이? 뭐가 생산 대수가요? 예,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올해 예. 1200대가 뭡니까? 예, 1200대. 1200대. 좀 이상한데요. 예, 예. 이게 안 되시죠. 예. 근데 1200대 만들어야 되는데 그나마 반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 만들고 또 그 반을 인도한 수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7인승 R1S는 두 대 만들었다. 두 대를 한 땀만 더 떠갖고. 앞으로 시작이니까요. 이제 뭐 테슬라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 땀만 땀 아주 예. 잘 만든 거죠. 근데 두 대 만들어서 납품했고요. 목표 주가 104에서 164인데 평균이 134니까 지금 100달러 깨졌거든요. 네. 지금 들어갈 만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도 고성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고 아주 높게 성장. 예, 또 지금 조지아 여러 가지 공장을 만들어 하고 있는데 그 공장은 뭐 그냥 만듭니까? 돈이 있어야겠죠. 해서 여러 가지 조달 비용 생각한다면 역시 약간 어려워지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어느 주가 한 10% 이상 빠진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비안이 시가총이 거의 100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1200대 만드는 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1200대인지 몰랐습니까? 아, 예. 그래서 근데 더 웃긴 건 386대밖에 인도 못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7인승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 R1S가 R1S는 이게 내년 봄에 많이 양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기가 좋대요. 1000달러만 있으면 이야기 가능합니다. 7인승이요? 네, 7인승. 어떻습니까? SUV급이 되겠네요. 네, 관심 없으십니까? 7인승이? 아니, 관심은 있는데 전기차가 세단도 이 이동거리 때문에 그렇죠? 충전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데 7인승 되는 거대한 놈을 얼마나 오래 끌고 그렇죠. 다닐 수 있을지 하는 좀 우려 좀 그렇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그 루시드가 가장 긴 거리인데 보통 500km 후반 600km까지 나오거든요. 짧아지겠죠. 무게가 네. 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실용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관심이 크대요. 뭐 주문이 길게 저기 뭐죠? 준비하고 있다고 보니까 일단 다시 잘 팔리는 그런 모습을 내년 봄에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미국 규제기관인 BNPL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소비자가 이자 없이 물건을 할부로 구입하는 거예요. 가능한 건데 만약에 연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본 거죠. 만약에 연체가 발생하면 네네. 그 연체료에 대한 이유를 이자를 내야 되는데 네네. 야 내년에 금리가 세 번 하면 괜찮겠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뭔가 그 채권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부채권 나오면서 빚더미 앉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어제 어펌이 10.58%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호주에 있는 애프터페이가 8%, GB 6%. 시즐이 10%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네.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할부금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늘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좋은 기능이 한데 진짜 만약에 우리가 너도 나도 이걸 막 사갖고 물건을 사서 계획 없는 소비가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부실한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BNPL 이게 Buy Now Pay Later 그렇죠. 않습니까? 돈은 그렇습니다. 사는 건 지금 사고 돈은 나중에 갚아라 이거를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로 갖고 온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익숙한 개념 같았는데 미국에서는 또 혁신 기업으로 혁신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되더라고요. 미국에 뭐 계좌가 없는 분들, 계좌를 만들 수 없는 분들, 특히 얘기하는 뭐 실용이 없는 분 되게 전신용이죠,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걸 해주기가 좀 까다로운데 그래 이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핫한 걸로 반영이 되고 있고 어펌은 이미 아마존과 제휴를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금리 인상에 대한 약간의 그 안 좋은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을 하면 사실은 가장 취약한 곳이 저렇게 신용도가 좀 낮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더 이제 그렇죠. 갚기 어려울 테니까 일단 사고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네, 마치 서브프라임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약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서 아마 이들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주가의 발목을 잡을 걸로 보여갖고 앞으로 좀 하락이 예상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뭐 좋은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은 다 빚갚으러 들어오시거든요. 해외 나갔다가 빚갚으러 이전에 해야겠네 들어와서 이슬 내십니다. 네. 근데 얘네들 안 그래요. 그냥 뭐 미국은 갑니까? 그냥 뭐 예, 예. 그러니까 그 일부 시정이 떨어지는 분들은 그냥 네네. 보통 이렇게 막 그냥 도망가 이런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약간 이게 우려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예, 예. 주가 빠지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이 기술주에 대한 이게 언제쯤 풀릴 것이냐라고 네네. 본다 그러면 최근에 혹시 그 기술주에 대한 투자금을 본 적 있으십니까? 애플이요. 애플 말고. 애플 말고요. 애플 말고. 애플은 여러 가지 회사가 네네. 계속 얘기했어요. 네네. 뭐 AR, VR 헤드셋에 대한 기대감, 다음 내년도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애플 카에 대한 기대감, 현금이 물려 한 1910억 달러가 있다는 기대감, 바이백을 많이 하고 있다는 기대감 엄청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내년도에 14억 대가 나올 것이다 아이폰이 그걸로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서비스분의 매출을 올린다고 얼마나 올라가겠냐 끝도 없어요. 단점이 없어 단점이. 네네. 그런데 솔직한 얘기를 애플에 대한 이런 호의적인 리포트 외에 다른 거 보는 게 있냐는 거죠. 최근에 없어요. 네네. 엔비디아 11월 달까지 주구장창 올려 주가 올려 모프지가 올려 했죠. 지금 없습니다. 다 없어졌죠. 왜 그러냐 지금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이 기술주에 대한 반등은 다른 기업, 뭐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상관없이 어떠한 기업이든 주요 기술주에 대한 호의적인 리포트가 나오면 그때 풀립니다. 야, 상관없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너 이만큼 성장하면 되잖아 라든지 리포트가 나오는 거죠. 네. 이게 뭐가 대수냐? 더 크게 성장하면 되는데 나오는 리포트가 나와주면 좋은데 글쎄요, 지금 나올까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물론 엔비디아 나쁜 기업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은 약간 어려워진 그런 구면은 맞기 때문에 첫 번째 리포트가 나와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 모습. 그다음에 다음에 올라갈 또 하나의 요건은 뭐냐면 충분한 기간 조정 거친 다음에 충분한 기간 조정 이렇게 뭐 지금 내년에 금리는 세 번 할 거라고 하는 것들이 내성에 충분히 쌓이고 괜찮네라고 생각했을 때 올라가는데 이 충분한 기간 조정은 얼마나 걸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아, 뭐 주식 시장에서 뭐 내년 초라면은 사실 기간 조정도 아니죠. 금방이죠. 예. 금방입니다. 근데 하루가 1년 같고. 아, 저희 코스피는 10년도 조정합니다. 옆으로. 아, 되게 부정적인 말. 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그 낮에 그만 아니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아, 뭐, 예, 직접 고용 예. 보신 거니까. 예. 예. 그 정도입니까? 10년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10년 박스피. 아, 예. 어, 그렇죠. 주가를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는 전설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물어봐서 거기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연말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아까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뭐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장이 네. 좀 올라가겠죠. 근데 글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 약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고 정 그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길어야 1월 20일 날이면 결판 난다. 1월 20일 뭐냐면 성장주의 대표격인 넷플릭스가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합니다.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 근데 이미 굉장히 기대감이 충만해 있어요. 전 성장주 중에 넷플릭스 실적이 제일 좀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4분기에 대한 이미 높여놨습니다. 가이던스가. 예. 440만 명. 예. 충분하다. 왜냐면 고정형 게임 때문에 네. 들어온다라고 보이는 거죠. 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은 끝났고 예. 아시아권에 이제 들어온 그 뭐죠? 구독자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월 20일 날 이후에 넷플릭스가 핫하게 발표하면서 약간 끌어올리는 만한 요인 이게 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적 시즌이 돌아오면서 예 그렇습니다. 뭔가 다시 불타오는 게 넷플릭스 기반 아마 지난 3분기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부분 다 빅테크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그 수많았던 우리가 악재가 다 없어졌거든요. 묻혔거든요. 그 똑같은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오미크론이 있긴 하지만 실적이 제일 최고거든요. 미국은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 요 네 가지가 좀 잘 그 믹스가 되면 반등이 올 것 같은데. 물론 이게 다 돼야겠죠. 근데 얼마나 빠른 시간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제가 보기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의 반등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내지는 네. 물론 이제 많이 반등하기도 하지만 또 그 다음날 빠지거나 이런 식의 약간은 지나고 면 제자리 이런 흐름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저희 뭐 시간이 다 됐는데 네, 맵 한번 지수 한번 봐야죠. 예, 예. 네. 지수는 좀 보여드리기가 좀 모호한데요. 오늘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네네. 자, 그 S&P 500이 0.63%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43% 마이너스. 나스닥이 1.1% 마이너스로 나스닥이 좀 힘들었네요. 예, 거의 한 타 지수의 두 배, 세 배 정도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 갖고 오늘도 어려울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 시간상 지나면서 계속 더 빠집니다. 왜냐면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둡다 보니까 네. 특히 기술주에 대한 부분 상당히 안 좋아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도 혹시 어도비 주가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엊그제 엄청 빠졌잖아요. 어도비가 엄청 빠졌어, 고점 대비. 네. 그러니까 어도비가 어떤 기업입니까? 성장주의 대표격이지만 예. 우리 일상생활 다 PDF 안 쓰신 분 있습니까? 다 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뭐 포토샵, 그다음에 영상 편집기 다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거 다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전망 때문에 빠진 거예요. 전망 때문에. 네. 실제가 안 좋아 빠진 게 아니라 전망. 내년도까지 계속 갈 수 있을까? 전망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딱 그런 게 지금 현재 시장의 문제다. 느낌으로. 라고 좀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실시간 맵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우, 보십시오. 이거 뭐 단풍이 열리네요. 예. 예. 그 거의 붉은 단풍 보는 네.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오늘의 가장 핫한 종목은 테슬라가 900달러를 지킬 수 있을까? 아, 1000달러 천스라 끝났고요. 그제 같은데. 예, 끝났어. 천스라 끝났습니다. 천스라 예, 예. 끝났고 지금 900달러를 자꾸 건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 너무 많이 파셨어요. 예, 예, 지지가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도 보시면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 뭐 이런 일부 또 제약주가 저 백신주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CDC가 오늘 발표했어요. 미국의 CDC가 존슨앤존슨이 아니고 화이자다.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에 대한 추가 접종은 하지 말고 오히려 권고하는 모습이 화이자로 좀 약간 방향이 돌아섰거든요. 하다 보니까 좀 존슨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에이비트 에버튼만 에버트하고 머크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빠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좋을 것 같고요. UPS 페덱스만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페덱스가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외에는 다 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라클이 또 하락폭이 큰데요.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까? 오라클이? 네네. 좋았어요. 좋았는데 갑자기 써너라고 하는 기업이 써너가 뭐냐면 의료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인데 네. 갑자기 또 인수한다는 거예요. 오라클이 인수한다고요? 예, 오라클이 예, 인수한다 예. 보니까 써너는 급등. 얘는 빠지고. 예, 돈 나가는 업체니까 네네. 해서 조금 M&A 이슈가 있군요. 예, 하필이면 예. 오늘도 M&A 발표를 해갖고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기술주가 거의 다 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힘든 때도 있고 지금 뭐 우리가 산타랠리 기대했는데 조금 뒤로 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 크게 밀린 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센티멘트가 좀 약화된 상황에서 좀 뭐 좋은 날이 오기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만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예,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요소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